굉장히 덩치가 좀 커 보이는 빅맨이 들어가 있습니다. 오! 형님! 형님! 와, 진짜 여기 배꼽골 두툼한 거 보소. 네, 잠시도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. 정말 오랜만에 핫토미 마블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정말 마블뽕이 뭐 식을 대로 식어버린 이럴 때 가뭄의 단비라고 해야 될까요? 마블뽕을 사실 살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동석이 형님 피규어는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따끈따끈하게 왔습니다. 네, 핫토이 길가메시 그리고 보너스로 핫토이 테나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테나는 제가 쇼츠로 보여드렸었어요. 그래서 가볍게 1분 언박싱은 쇼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가격대는 31만원대, 길가메시는 만원 비싼 32만원대 이렇게 나왔었어요. 마동석 형님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핫토이 뭐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프로토타입을 한번 리뷰하지 않았겠습니까? 태호 작가님 덕분에 동석 형님을 직접 만나 뵙고 네, 막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프로토타입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었는데 어느덧 네, 시간이 또 흘러서 이렇게 양산으로 나와줬습니다. 2021년 11월에 개봉을 했었던 마블 영화고요. 300만 명 정도가 들었습니다. 뭐 지금 뭐 더 마블스 이런 거에 비하면은 또 소름 끼치는 거. 전 아직도 더 마블스 안 봤습니다. 예,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박스 한번 보여드리면 길가메시의 고유 색상이죠. 아주 진한 녹색과 이런 연두색, 약간의 이런 레몬색이 이런 식으로 조화롭게 되어 있고요. 이터널스라고 써 있습니다. 자, 열어볼게요. 안에는 뭐 없고요. 굉장히 덩치가 좀 커 보이는 빅맨이 들어가 있습니다. 큽니다. 오! 형님! 형님! 좋은데요? 우와. 똥손에, 막눈에, 뭐, 그렇지만, 딱 봐도 우리 동석이 형님의 얼굴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자, 뭐, 몸집 자체가 굉장히 큰, 네, 길가메시 되겠습니다. 팔뚝 굉장히 굵어졌고요. 보시면은, 앞에 이 가슴이랑 이 배통이 일반 피규어랑은 확실히 다릅니다. 그래서 혹시나 안에 보형물을 많이 넣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피규어 바디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와, 진짜 여기 배꼽골 두툼한 거 보소. 이런 바디가 아마 핫토이에서 따로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. 보통은 이제 뭐 바디 자체가 체형이 꽤나 비슷하다면 그래도 뭔가 돌려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기는 하는데 어디에도 없는 바디를 어떻게 보면 길가메시를 위해서 네, 새롭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.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냥 제 추측입니다. 이런 손의 힘줄 표현들도 너무 좋죠. 상체만 큰 게 아니고 허벅지 쪽 보세요. 하체가 굉장히 또 꿀벅 지라는 것을 네, 알 수가 있어요. 이런 부분들도 다 또 이렇게 안에 와이어가 달려 있어서 액션을 취할 때 이렇게 또 자연스러운 날림을 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. 얼굴 어떻습니까? 뭐 이보다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? 지금 딱 보면은 그냥 사진 그쵸? 포스터 같기도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와, 여기 진짜 너무 비슷하다. 이렇게 옆에서 봐도 너무 비슷하고요. 뭔가 이렇게 약간의 그쵸 눈꺼풀이 조금 그렇게 좀 두꺼운 느낌들, 눈 밑이 살짝 이렇게 나와 있는 느낌들 표현들도 너무 좋습니다. 헤어 컬 이런 부분들도 네, 너무 좋네요. 최대한 다양한 각도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봐도 동석이 형님이다. 위에서 보니까 더 비슷한 것 같네요. 그쵸? 오히려 정면, 위, 아래 뭐 이 정도 순인 것 같아요. 싱크로율을. 뒤통수만 봐도 이 정도만 봐도 잠깐만 형님! 할 것 같은. 뭐야? 내가 여기다 주차하지 말랬지. 이런 것들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포즈를 조금 취했을 뿐인데도 진짜 어마어마한 포스를 자랑합니다. 우리가 아는 마블 히어로들의 그런 의상 중에서는 조금은 이제 워스트 쪽에 좀 속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석이 형님의 헤어, 헤드 이런 것 때문인지 또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. 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. 와, 멋있죠? 자, 뭐 베이스는 길가메시라고 써 있는 네, 기본적인 육각형 스탠드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마블 영화들을 두 번, 세 번씩 보기 하잖아요. 근데 이터널스는 진짜 손이 안 가더라고요. 그리고 이 형님도 중간에 이제 이거 해버리니까 물론 뭐 피셜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도 우리 마동석 형님이 떠난 거는 아닌 걸로 아마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서 그런데 아무튼 뭐 손이 안 갔다. 네, 영화는 손이 안 가고 정이 안 가지만 피규어 자체는 굉장히 멋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. 여기에 이제 손 파츠
네,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펼치고 있는 손 한 쌍 외에 주먹진 손 한 쌍 그리고 싸대기를 때릴 수 있는 손 한 쌍 해가지고 손은 총 세 쌍이 들어가 있어요. 아, 손이 한 쌍이 더 있네요. 길가메시의 어떻게 보면 슈퍼파워는 네, 강력한 뭐 힘 아니겠습니까? 그거를 때릴 때 클리어 파츠를 아예 이렇게 따로 이렇게 씌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예 하나 더 넣어줬다. 그러면은 그때 프로토타입 했을 때보다 하나가 더 는 것 같기도 하고요, 손이 그쵸? 이펙트 파츠가 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전환까지 들어가죠. 그런 부분들도 클리어 파츠로 표현을 해줬어요. 테나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. 테나도 제가 이렇게 포징을 해놨고요. 테나는 이런 각종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네, 그리고 꽤나 여기서도 강력한 히어로 중에 한 명이잖아요. 멘탈이 조금은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보호자 네,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런 이제 칼, 방패, 그리고 이런 창, 엑스, 긴 칼, 뭐 단도 요런 것들까지 어떻습니까? 길가메시의 그런 펀치가 들어갈 때 이펙트 파츠와 동일한 느낌을 주고 있죠. 그래서 요런 것들은 세트로도 쓸 때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확실히 무기 파츠나 요런 것들은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테나입니다. 네, 뭐 완전 뭐 우리 동석이 형님은 뭐 몸빵이니까 힘캐니까 힘캐 파츠들을 이렇게 결합하고 빼고 하면은 중간에 네, 갈라지는 흔적들이 보이잖아요. 그냥 통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먹을 끼워주고 이거 이펙트 파츠 꽂을 때는 조금 오른쪽 왼쪽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. 소매 쪽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사를 정확하게 맞춰서 하시면은 잘 들어갑니다. 자, 아무래도 포즈를 좀 많이 취해야 되는데 이 어깨 쪽에 그쵸?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찍찍이를 넣어줬습니다. 그래서 어깨를 수류탄 자세 할 수 있을 정도로 올려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찍찍이로 커버가 되는 거죠. 자,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대충 포즈를 잡아도 길가메시의 포스가 진짜 철철 넘칩니다. 멋있어요. 아, 이렇게 또 같이 두면은 네, 진짜 꽤나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테나의 얼굴입니다. 그 안젤리나 졸리 오른쪽 뺨 쪽에 있는 점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. 살짝 이렇게 올라간 그런 눈썹들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당연히 안젤리나 졸리의 도톰한 입술들 이런 표현들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티아라부터 해서 긴 머리를 전체적으로 조형모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. 뭐 마동석의 그녀로서 이렇게 같이 전시해놓으면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언마스크 헤드, 이 헤드를 네, 따로 이제 커스텀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검은색 정장 같은 거 이렇게 입혀가지고 악인전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약간 그런 형사옷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도시 해도 되고 그렇죠? 전체적으로 너무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프로토타입을 본 지가 꽤나 이제 실물로 본 지가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 못지않은 양산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체형이 이렇게 더 커지니까 네, 또 프로토 대비 싱크로율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은 느낌도 네, 듭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, 아주 중점적으로 마동석 형님의 얼굴 위주 길가메시 위주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테나도 실물로 후니버셜 스튜디오 감상하실 수 있고요. 네, 당연히 길가메시도 잘 전시해놓을 테니까 후니버셜 스튜디오도 많이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